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하고 나이하고 음력 생일 좀 네, 알려주세요. 이름은 나이는 올해 36세 됐고요. 생일은 87년 우리 사례자분도 사주가 되게 외로운 사주세요. 네. 이 사주에는 부모라는 자리도 없어야 되고, 형제, 동기, 일신의 자리도 없는 사주예요.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와서 앉으시는데, 그늘이 너무 많으세요. 이 그늘은 내 스스로가 겪은 게 너무 많고, 당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비운 거예요.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진짜 아파요, 지금. 내가 여기가, 애기 있으세요? 근데 애기 자리는 지금 보이고, 가정적인 거에도 지금 문제가 있죠? 네. 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만나던 그 친구랑 결혼을 하고 한 5년, 6년 둘째까지 낳고 6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외도 전 이제 와이프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갈수록 태산이네, 갈수록 태산. 최근에, 이거는 뭐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네. 네, 형제? 네. 근데 이게, 이씨 가정에는 이분만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 때에도 자살이고, 내 부모 때에도 있고, 지금 형제 때, 내 라인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살이 자살을 놓고, 또 자살이 자살을 놓는 거죠. 왜 우리가 길에 보면 사고 난 자리에 계속 사고가 나잖아, 그죠? 근데 손좀 잠깐 줘보세요. 오늘 손을 참 많이 잡네요, 제가. 왜 손을 잡나 하면은요. 니탓 아니고 누나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난 진짜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어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 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견뎌보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었어. 근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사람이 죽을 때는 고마움으로 죽진 않아요. 그쵸? 죽을 만큼,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혼자 남는 우리 사례자님 생각해서 한번 참고 두번 참고 몇 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너 마음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너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말라고 누나가 그래요. 그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분의 그냥 운명이고, 그분의 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도 아까 그래요. 우리 사례자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셨거든요. 제가 누나를 너무 잘하니까 분명히 누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제 탓은 아닌 건 알겠는데 제가 너무 너무 미안해서 누나한테. 그래서 누나
저희 집안에 묘가 있는데 미안해서 자주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머니 짤하면서도 기운을 주시거든요. 네, 누나는 이렇게 참 어쩌면 냉정하게 말한 게 우리 살해자분이 빨리 털고 빨리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어머님 자에서는요, 우세요. 어머니는 또 어머님대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내 자손나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내 딸이 그런 선택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갈 테니까 편하게 정말 쉬었으면 좋겠어요. 손좀 접으세요.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마음고생하는 거 이제 그만. 엄마가 지켜주고 엄마가 네 자리에 서 있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감독님, 잠깐만요. 엄마는 늘 이렇게 만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거못 해봐서, 이런 사랑 한번못 주고 가서, 그게 죄 아니고, 원이 되는 거지. 우리 아들 고맙다. 아주 오래오래 그때 보자고. 아픔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도 내 부모고 내 엄마고 누난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잊을 수는 없어. 그래도 그럴수록 내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 아시고 이제 조금 마음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가야 할 길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단은 좀 놔주셔야 돼요. 마음에서. 아프고 시리고 따가워도 마음에서 조금 놔주셔야지. 아까 우리 살해자분 말씀처럼 엄마가 편히 쉴수 있으세요. 우리 살해자님 마음은 어떠세요? 홀가분한 것도 있고요. 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둘 다. 그쵸? 암튼 이민년, 한 해. 두 아이의 아빠로서 멋진 새 출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례자분이 너무 많은 아픔을 혼자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마음을 많이 내리고 조금 힘을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공수 할아버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탓하지 말고 비움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십니다.